예, 이 시간 교부장님 말씀 주시는 시간인데요. 벌써 이제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그 일요일 날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일본 순회 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국 지도자들과 또 일본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교부장님도 현재 일본에서 일정 가운데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참 교부장님을 대신해서 드릴까라는 참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10월 5일 날 화요일 날이 자리에서 그 주에 주셨던 교부장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참 내가 살수 있고 우리 또 선조들이 사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그러한 집을 짓는 삶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교부장님께서 주셨던 예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씀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도 뭐 여의치도 않았고 그런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권정남 부장이 제가 말씀을 해야 됩니까라고 묻고 그래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오늘은 그 내가 살수 있는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때 이제 우리 숭례문도 그랬고 또 광화문 현판이 덜 마른 또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목재로 그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틀림 현상이라든지 또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그러면서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급하게 저렇게 서두렀구나. 또 거기에 그 대목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부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러한 일들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지금 내가 지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집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원리사역자들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좀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뭐 목재를 준비하고 또 어떤 그 살아왔던 내 어떤 삶을 갖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 목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갖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암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언변이 좋은 강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강의를 잘할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맞고 참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강사의 삶 가운데 원리적 삶이 배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언제든지 그 강사는 말 잘하는 강사는 될수 있지만 그 삶에 하늘이 원하는 그 삶을 놓고 볼때그 강사도 어차피 본인도 살아야 되지만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러한 집을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놓고 보면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아버님께서 옥토끼로 찍어서 무슨 집을 천년 만년 살 집을 짓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이 원리의 말씀들이 또그 원리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우리 원리 사역자들의 그 삶이 영원히 변치 않는 천대 만대 결국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오셔서 살고 싶은 그러한 집을 바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쉽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수 있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바쁘고 또뭐 여러 가지 어떤 잔재주도 필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모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것을 뭔가 삶 속에서 바로바로 나타나면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순간순간 바꿀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근데 이것이 내 당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 후손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내 삶의 어떤 심각한 시간이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어떤 현재의 내 이 현재의 이 삶 가운데 조금은 뭔가 조심스럽게 또 잘 맞추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나도 후회하지 않고 내 후손들이나 내 손자들이 후회하지 않는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사역자의 이 시간은 자랑할 만한 시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선조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미래에 올 후손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 또 집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실천해갔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미래에 와야 될 그런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대면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어떤 내 발걸음을 잡는 어떤 내 개인적인 삶의 내용들을 조금 뒤로 하고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교장님 말씀 제목 기억하고 계신 분? 마태복음 5장 8절의 내용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교장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나요? 그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어요?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했어요. 왜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타락된 그런 어떤 환경권 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는 거울에 많은 것들이 묻어서 내가 볼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거울, 이 심령이 어떻게 혼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실체 되시는 참 부모님의 그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뭐예요? 내 심령의 이 거울이 닦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지어가는 또 지금 짓고 있는 내 영원한 나의 삶의 집을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말씀 속에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참 부모님, 또 두 번째도 참 부모님이었어요. 참 부모님과 일체되는 삶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을 반쪽 띄워놓고 참 아버님만을 참 부모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참 어머님만을 참 부모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참 부모님에 대한 그분과 내가 어떤 일체된 삶. 근데 그분의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닮아가야 되지만 즉 어차피 그분도 왜 참 부모님도 육신이 노쇠하면 자연적으로 원리적 삶을 통해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8대 교제 교본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말씀과 일체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뭐예요? 부모님과 나의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띄워놓고 아니면 아버님만 아니면 어머님만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늘 가깝게 두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주문식 외우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표현해 가게 될 때 부모님의 삶과 내 삶이 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참부모님이거든요, 여기도. 참부모님과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내 마음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뭐 그 처음에는 이제 존영 모시기 또 뭐예요? 통일기 모시기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 가정의 생활이 될 때 결국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런 내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또 하나님까지도 오셔서 살고 싶은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부모님을 늘 내 가슴 우리 가정 속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원리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이거는 조금은 뭐 지역 목사님들이나 교구장님께서 오세요 또 준비해서 발표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튼튼한 만년 천년 참 부모님과 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집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짓고 있는 것이고 내가 원리 공부를 하면서도 그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 오면서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 활동이나 또는 위하는 그런 어떤 봉사의 삶을 사는 것도 지금 내가 석가래 하나 튼튼한 것 만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둥을 세우는 것이며 또한 석가래를 올리는 것이며 뭐 정말 영원히 비가 새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그러한 삶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동참하고 있다 그런 집을 내가 짓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리사역자의 삶은 정말 영원 위대한 것이며 아마 여러분들 선조나 또는 우리 미래 후손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삶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